여길 지나가려면 나부터 베고 가라 라는 결연한 의미였죠. 그런데 괴한들은요 그 문 앞을 딱 가로막은 노구공주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랍니다. 어? 왜요? 아, 사실 괴한들에게는 노구공주를 죽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한 국민왕 씨의 시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왕을 폐위하려던 원에서 사주를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시 고려의 알력 다툼에서 밀렸던 김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민왕을 죽여버리고 원의 비호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간에 이들이 원을 명분으로 해서 일으킨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나라의 공주를 죽일 수는 없었겠죠. 대박이다. 공민왕을 해치려는 이들과 그들을 막아선 노국공주.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란 소식을 들은 고려 군들이 흥왕사로 밀어닥친 겁니다. 공민왕의 털끝 하나 다치기 전에 제압된 반란군들. 말 그대로 노국공주가 온 몸으로 공민왕을 지켜냈던 겁니다. 공민왕이 고려에서 몰아내려고 했고 공민왕을 가장 위협했던 세력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공민왕의 목숨을 살린 존재 역시 원나라 공주인 자신의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괴한의 위협을 무사히 이기고 그렇게 노국공주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채 수도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공민왕. 그런데요, 아니, 돌아온 개경에서 공민왕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 국왕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공민왕을 왕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공민왕을 향해 칼날을 뽑아든 군사들은 누구의 군대였을까요? 원나라. 원나라.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와... 자, 그러니까 원나라는요, 공민왕을 확실하게 폐위시키기 위해서 책봉한 고려 왕에게 군대까지 함께 딸려보냈던 겁니다. 와... 자, 그렇다면 원나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고려 왕으로 세웠던 인물, 바로 공민왕의 삼촌뻘이었던 덕흥군이었습니다. 덕흥군은요, 원나라의 1만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우주로 쳐들어옵니다. 공민왕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맞서 싸웁니다. 지금 물러나면 패위, 그리고 곧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뿐이었으니까요. 덕흥군이 이끄는 원나라 부대와 공민왕이 이끄는 고려군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려군의 전술과 기세, 원나라 군대는요, 거의 전멸됩니다. 고려군의 활약 덕에 공민왕과 노국공주 부부는 가까스로 왕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원나라로부터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이 공민왕. 그런데요, 그런 공민왕의 이 고단함을 씻겨줄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오, 대체 오!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드디어 임신. 아기. 맞습니다. 우와. 결혼 15년 만에 드디어 우와.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우와. 이건 진짜 경사다. 경사다. 그렇죠. 게다가요, 아들이라면 대를 이어 공민왕 자신의 뜻을 실현해줄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공유하가 노국공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야 이거 계속 진짜 진짜 있을 거예요. 믿기지 않아요.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언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원나라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지만 공유양 부부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하게 지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다가온 D-Day 노국공주의 진풍이 시작됩니다. 와 노국공주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방 안에는요 그녀의 비명이 울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노국공주의 비명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지독한 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노국공주가 산고에 몸부림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자, 이때 공민왕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왕이 향을 사르고 단정히 앉아서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공민왕은요, 진통을 겪는 노국공주 옆에서 향을 피우고 단정히 앉아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간절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공민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공민왕의 이 간절한 마음 하늘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부부한테 이렇게. 그런데 하늘은 공민왕의 간절한 마음을 끝내 외면합니다. 아니. 갑자기 난산이 이어지다가 노국공주와 아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아, 이런 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던 그날, 공민왕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충전을 관성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맞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원나라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던 노국공주를 잃은 공민왕은 슬프고 서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